달렁이. 동수 씨. 이 시선이 짱. 나도 얼굴 좀 보자. 키스, 키스, 키스. 죄송합니다. 엄마랑 고모 계신 걸 깜빡했어요. 앞으로는 조심해. 오늘 한 번만 봐주는 거야. 받았잖아. 시간 1일 시간 못 당해. 어쩌고 흘랑가. 흘랑 말해봐. 그래. 선주 여기서 나갈 방법 생각했다면서? 두 분은 모르시는 게 좋아요. 네? 왜? 두 분 아시면 선주 나갈 때까지 평온하게 어려우실 거고 그럼 나중에 아버님한테도 난처해지실 테니까요. 그럼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라고? 그런 게 좋다잖아. 그렇게 해요. 자, 참. 벌써부터 무조건 힘들어 부르니. 그럼 우린 내려가 있을 테니까 둘이서 얘기해. 예, 15분 후에 내려가겠습니다. 지금 나가면 네 얼굴 언제 볼지 모르겠구나. 뭘 언제 볼지 몰라. 나가면 엄마 얼굴 보기 더 쉽지. 동수도 이리 와봐. 엄마는 너 믿고 동수도 믿어. 예. 고마워요 엄마. 엄마가 옳았다. 정말 옳았다. 큰 소리 칠 수 있게 니들 잘 살아야 돼. 네 아버지가 미안하다 저절로 말 나올 만큼 알았지? 꼭 말씀처럼 살겠습니다.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알았지? 엄마 고마워. 나 믿어주고 동수 씨 믿어주고 이렇게 힘든 결정해줘서 정말 감사해요. 너 정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낼 줄 몰랐는데. 아 대체야말로 열정 못 볼 사람들 몇 킬로 어째서 이런다냐. 그래 시간 없으니까 동수는 나중에 통화하자. 예 어머니. 근데 나 어떡하면 돼요? 여기서 나갈 방법 찾았다면서. 방법은 찾았는데 네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. 할 수 있어. 그게 뭐든지 나 다 할 수 있어요. 오자마자 왜 회사 나간 거래? 인수인계 하러 나간 거래? 아 이거 숨 좀 돌리고. 뭘 숨을 돌려. 여름도 아니고 뛰어온 것도 아니면서 뭐래. 나 말고 엄마 말이야. 나? 아니 그럼 야 선주랑 그래도 안 되니? 아니 그럼 회사 계속 다니는 조건으로 이사로 승진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공하면 사장님 지분의 절반을 갖기로 했대요. 이사 승진하고 지분을 받아? 예. 아니 선주 아버지야 형철이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네 형이 승진하고 지분을 받아? 뭐 지분 좋은 거겠지만 아니 그런 거 받고 그 회사 계속 다닌대? 뭐 그러기로 하고 승진 발령까지 났대요. 야 그런 조건은 딴 데도 있었어. 네 형 도대체 무슨 속이라니? 응? 아니 형이 그 말밖에 안 해? 그 말도 회사서 우연히 선주 씨 동생 만나서 들었어. 아이고 답답해 정말. 내가 가서 들어볼 걸 그랬어. 무슨 꿍꿍인지.
예, 여보세요. 아, 예, 제가 서재인데요. 어, 정말이세요? 아, 예, 내일부터요? 예, 알겠습니다. 회사가 어디라고? KD라는 데인데요. 무슨 관광개발회사래요. 근데 널 누가 추천했다는 거야? 그것도 모르고 막 들어가냐? 에이, 추천한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이 좋은 직장을 안 들어가? 아, 맞춰서 잘 본 사람이 추천했겠지. 우수 판촉 사면 상도 받았은 게. 아, 최우수 판촉 상상이에요. 자세한 건 출근해서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그래요. 특히 누가 널 추천했는지 그거 꼭 알아봐라. 수상한 놈이 찔벅대려고 추천한 거면 당장 관둬물어. 아, 무슨. 어, 윗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? 어, 아무튼 알아봐. 어,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. 네. 근데 할머니, 큰 오빠랑 작은 오빠는 왜 안 오냐? 나 취직 축하받아야 하는데. 그게 말이요. 아이고, 애비는 웬일로 서기가 돈 내놔서 다시 장사혀. 제인은 이제 사무실 근무혀. 하나씩 다들 다시 풀리는디. 아이고, 우리 동수가 우리 무중이요. 그러니까 나는 대문안만 해결해주면 된다 이거지? 좋았어. 떡대 두 명 해치우는 거야. 식은 죽 먹기지. 주먹 쓰면 안 돼, 인마. 안 써, 안 써. 내 머리통을 양천통으로 하냐? 소리 없이 조용하게 대문 앞을 비워라. 오케이? 어떻게 비울 건데? 그거는 자식들을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한판 뜨자든가. 여기, 아. 소리 없이 조용하게. 아, 그럼 어떡하지? 이렇게 해. 제대로 못 잤니? 아, 죄송해요. 식사 중에 아픔에서. 무섭게 생긴 남자들이 문 앞에 앉아있는데 잠이 잘 오면 정상이야. 하긴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. 신경이 조금만 쓰이냐. 허벌나게 그 시기 언제 참말로. 며칠만 더 참아라. 며칠이나 더요? 밤에는 저 떡대들 아래층 계단 밑으로 내려오게 해요. 계단 밑? 낮에는 몰라도 밤에 닭 딸 둘 방 앞에 남자들 버티고 있는 거 신경 쓰여 그래요. 아만 그러지. 닭은 처녀들 방 앞에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요. 그래요 아버지. 계단이나 계단 밑이나 똑같잖아요. 그래요. 밤에 화장실 가러 나올 때마다 민망하고 불편해요. 회사에서 몇 시 출발해요? 8시 돼서. 아, 이건 왜? 그냥요. 다시 한번 말하는데 딴 생각하지 마. 딴 생각 뭐요? 비행기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고요? 이게 다 선주 위하는 일이야. 저 평생 미국에 붙잡아둘 거 아니니까 참말 말고 나하는 대로 믿고 있어. 알았어요. 아, 왜요? 하도 지쳐서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나가요. 어, 수고들 많다. 아닙니다. 내가 오늘 출장이야. 집에 없으니까 더 특별히 신경을 써라. 예, 예. 그리고 밤에는 이제 아래층 계단 밑으로 이동해. 예, 알겠습니다. 내일까지만 고생들 해라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또 뵙네요. 서진 씨, 어서 와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난 유현욱 대리예요. 예, 저 잘 부탁드립니다. 여기가 서재희 씨 자리고요.
예. 아, 저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나요? 우선 업무 파악부터 해야 되니까 이걸 읽어봐요. 예. 이따가 팀장님 오시면 인사드리고 업무 배정받으면 돼요. 네. 자,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. 팀장님 나오셨어요? 유대리, 이제 우리 사무실 인원 구성 다 끝난 건가? 네. 서재희 씨, 준현 씨, 우리 안면도 스카이밸리 D팀 오형철 팀장님이시고, 팀장님 서재희 씨, 조윤아 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조윤아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, 서재희라고 합니다. 오형철입니다. 잘 부탁해요. 저희도 잘한다. 어떻게 된 거지? 모두들 잘 한번 해보자고요. 예? 오형철. 저 사람 이름이 오형철? 예, 네. 이카루스 여기 있네. 엄마, 근데 이게 뭐야? 나이트 클럽이요? 아이고 참, 희한한 자식이네. 아이 뭐야, 이 벌건 대낮에 나이트클럽에서 한잔 하자는 거야 뭐야? 참나, 이카루스. 나가서 대게. 예, 사장님.